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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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 솔탱이 화이팅! 내일 가볼 곳은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디셸도르프에 가서 알트 맥주 한번 시음하시고 켈른 가서 켈시 맥주 드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쪽으로 가면은 뭐 이 부르크가 독일 말로 산이란 뜻이야. 아 베르크가. 그래서 밤베르크, 미른베르크, 하이델베르크 이런 데가 산인데 밤베르크에 훈제 맥주도 있는데 밤베르크 훈제 맥주도 맛있긴 해. 독일은 뭐 맥주 국가입니다. 뭐 저를 위한 나라이죠. 네, 자 내일을 위하여 짠짠 짠 하시죠. 자 파이팅. 짠 짠. . 이제 주유하고 본격적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조심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원래는 여러분 켈른부터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드론을 촬영하려고 그 허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이제 문의를 남겼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어요. 언어 소통의 부재겠죠? 그래서 드론을 못 띄웁니다. 너무 속상한데 그래도 법을 잘 지켜야 되니까 포기하고 그래서 켈른 대신에 디셸도르프 먼저 와서 디셸도르프 맥주집 3개 찍고 켈른 가서 켈른 맥주집 2개 찍고 네. 켈른 대성당 앞에 뭐 크리스마스 마켓 보고 아 설명이 좋아요. 네. 그 대성당 앞에 다리 건너서 반대쪽 뷰 야경까지 보고 집에 돌아가는 코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합니다 여러분. 가보시죠. 푹스. 푹스가 뭐죠? 여우인가요? 네. 어? 여우가 하는 양조장인가요? 네. 작은 여우 양조장입니다. 문 안 연 거 아니야? 열었어. 열었어? 큐피소? 야. 으아, 좋다. 일단 비어. 비어? 맥주 두 잔. 아, 쯔바이 비어 빗대. 그게 맥주 주세요인가? 네. 쯔바이가 두 개인가요? 네. 성의 있게 대답해 주세요. 네. 아 얼굴 찍고 싶다. 저희 언니는 저랑 다르게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거나 뭐 이렇게 노출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어떻게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지 매번 놀랍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저를 쳐다보고 이러는 게 되게 좋거든요. Das ist alt oder? 지금 나왔어요. 아, das ist alt oder pils alt? 야. 어, 언니 맥주가 두 잔 나왔어. 어, 둘 다 네 거야. 아, 내 거야? 응. 걱정하지 마. 두 사람 있으니까 두 잔은 시켜야지. 아, 안에 실내 인테리어가 크리스마스거든요. 되게 예뻐요. 아니 언니 그래도 짠은 해줘. 할 거야. 할 거야? 응. 짠. 짠. 이게 그 시그네처 얼굴이잖아. 이렇게 찍어야지. 아, 이게? 알았어. 오, 자, 짠. 여러분도 짠. 맛있어. 자. 지금 이 두 개 그어져 있는 게 우리가 두 잔을 시켰다는 의미고 계속 그어주는 거야. 원래 전통적인 방식은 너 맥주 잔이 비면은 그냥 계속 맥주를 가져다 줘. 근데 네가 만약에 이제 진짜 그만 먹고 싶다 그러면은 네가 맥주 코스터를 이렇게 위에 올려놔야 돼. 아, 그러면 이제 서버가 더 이상 가져다 주지 않아. 근데 이게 원래 전통적인 방식이긴 한데 내가 몇 군데를 가보니까 모든 관광객이 그 룰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어서 되게 좀 대중적인 관광지에서는 이런 거를 좀 안 하더라고. 재밌네요. 짠. 달걀이랑 감자튀김 샐러드 그거 시켰어요. 그거랑 굴라쉬 수프. 어? 굴라쉬 수프. 그 따뜻하게 먹는 수프 있죠. 좋아 좋아. 트레디셔널 비어. 이거 필스는 가벼운 거, 카스 같은 거. 그리고 바이낙슨 비어는 크리스마스 비어. 어? 그거 먹어볼래. 그래. 야, 즈바이말 필스 비테? 즈바이말 필스 비테? 예. 잘 시켰다. 벌써 걱정이 되는데 이게 제가 이케아에서 이미 배터리가 한번 나가.
나갔었거든요. 아. 야. 야. 그래서 초반에 너무 많이 찍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초반이 제일 신나잖아요. 사실 사람이 막 붐붐 부부부부 하는데 아 뭐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자, 짠 한번 해주시고요. 짠. 어, 안 보였어. 여기서 해줘야지. 짠. 짠. 이게 이런 투어 너무 좋네요. 이게 가격이 달라서 이번에 체크한 건 이제 나중에 아, 하려고 하는 거. 아, 그렇네, 여러분. 그렇네. 어? 언니가 좋아할 만한 맛이야. 미안하다. 널리는 거 맞아요. 달걀 프라이가 숙취해소에 좋은 거 아시죠? 진짜 유럽 감자 맛있어. 네, 음식도 잘한다. 그리고 화장실이 진짜 깨끗해요. 유럽에서 보기 힘든, 호텔 빼고 보기 힘든 그런 퀄리티야. 한국 수준이야? 어, 인테리어도 심지어 예뻐. 와우. 이따 꼭 한번 찍어야겠어. 여러분, 여기가 화장실인데 진짜 깨끗하죠? 정말 흔하지 않은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꼭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어요. 아, 근데 맥주 진짜 맛있다. 엔실드구? 스파이마 바이낙스텐 비어? 야. 맛있네. 술을 다 맛있네. 네 개 남았습니다. 네 개. 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술탱이가 될 예정입니다. 감당할 수 있겠나? 감당해야죠. 피가 섞여가지고. 짠. 아, 여기 대표 세 가지 맥주를 다 마셔봤는데 첫 번째 맥주가 맛있어서 그거 하나 더 먹고 나가려고요. 맥주 맛있지? 너무 맛있다. 아니 이거 왼손 오른손으로 짜네요. 아. 짠. 아, 너무 맛있어. Your name here? I don't like it. Ge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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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o no change, please. Yeah. Yes. Okay. 맛있었다. 맛있었습니다. 약간 아쉽네요. 그러냐. 고맙다. 예, 예. 어, 저기 대갈람차가 있어요, 여러분. 살짝 취기가 올라오면서 기분이 그냥 좋아요. 드론 다 잊으셨어요? 아, 드론 다 잊었어요. 아까 드론 때문에 차에서 붕괴했거든요. 아, 대노했어요, 대노. 내가 진짜 무서웠다. 아니, 근데 여러분, 그거 찍고 싶어가지고 계속 알아보고 막 그랬었는데 안 되니까 얼마나 속상해. 하지만 다 잊었어요. 디셸도르프의 알트슈타트 구시가지가 거기에 또 맥주집이 많다고 하네요. 그럼 알트슈타트라는 말이 구시가지란 뜻이야? 얼음 8유로 140cm 미만 6유로. 언니 맥주도 파는 것 같아. 아, 그래. 한기신. 잘 찍히고 있나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기신. 오.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 열심히 찍었다. 정말로. 여러분 정말 열심히 야, 찍은 내가 거예요. 내가 보고 샀을 때보다 더 열심히. 뭐 런던 아이는 아니지만 디셀도르프 아이로 하시죠. 모자 뒤집혔어. 이런 거 너무 싫어. 오 예뻐 예뻐.
지금 두 번째 양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저기다. 브라우라이 줌 슐로셀? 열쇠가 슐로셀이고 브라우러리가 양조장. 열쇠 양조장이야, 여기는? 어, 그렇게 봐야지. 여기에서 옛날에 무슨 열쇠를 보관했었대. 그래서 봐봐, 열쇠. 아, 그렇네, 열쇠. 자리가 있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리가 없어, 여러분. 자리가 없습니다. 대박. 야, 근데 두바이 야, 두바이가 자리가 없어, 두바이가. 기다리면 자리 만들어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와. Yeah, beer. Yeah, German beer. Yeah, Dubai, please. 와, 사람 진짜 많다. 어, 야, 이거 좀... 얼마나 맛있길래? 여러분, 얼마나 맛있길래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요? 진짜 기대됩니다. 이름의 모양이 술잔에 박혀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열쇠 모양. 자, 이번에도 짠! 약간 맛이 비슷하긴 하다. 여기도 이렇게 숫자가 적혀 나와요. 이거 디셰돌프 브로자이트 블랙 푸딩과 간 소세지, 갈은 돼지고기 뭐 이런 걸 섞은 약간 간식 같은 개념이어서 하나 시켰습니다. 여운의 집이랑 비교해가지고 열쇠집은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쓰다고 할까요? 쌉싸리한 맛이 있는데 밸런스를 놓고 따졌을 때는 첫 번째 집이 대중적인 맛이고 여기는 조금 비터하다고 하나? 끝맛이 약간 좀 쌉싸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이거는 두 번째 잔인데 첫 번째 먹었던 맥주에 무슨 음료를 섞은 맥주래요. 한번 먹어볼게요. 짠! 뭔가 허니? 꿀? 달달해. 저희 서브해주셨던 분이 약간 불친절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쌈딱이었어. 그냥 저기 저는 제가 이제 동양 사람이라서 차별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독일 사람이랑도 조금 안 좋으시고 그냥 전반적으로 화가 많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음식도 하나 시키기는 했는데 촬영을 더 하면은 쫓겨날 분위기? 잘못한 건 하나도 없지만 저희 서브 보시는 아저씨가 조금 예민하시다, 화가 많으시다. 그래서 이따 음식 나오면 음식 조금 보여드리고 저도 여기 술은 처음 먹었던 거 하나만 더 마시고 음식이랑 그리고 바로 나갈 것 같아요. 술이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좀 서브를 잘못 만났다라는 분위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것 빼고는 괜찮지만 역시 사람 복이 있어야 된다. 열쇠 아저씨는 되게 좋으셨거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아, 또 때마침 음식이 나왔네요. 이거 뭐야? 엉덩이야? 내 엉덩이인가?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요. 음식은 진짜 맛있다. 맛있다, 여기. Thank you. 맛은 있었지만 불편했던 두 번째 열쇠집에서 나왔고요. 아, 근데 소세지 진짜 맛있다. 어, 소세지랑 빵은 진짜 맛있었어요. 종류가 엄청 다양하잖아. 세 번째 금반지? 금반지. 다 근처에 몰려 있어서 오시면 한꺼번에 이렇게 방문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슬로우로 찍히는 건 아니겠지? 어. 크리스마스 마켓 왔으니까 아쉬우니까 한 잔 하려고 합니다. 당신. 오. 화이트 러너 처음이야. 오, 너무 맛있는데? 어. 너무 못 마시겠구나. 아, 기분이 좋네요. 아, 이거 되게 맛있네요, 여러분.
1당 줘요, 1당. 오늘 1당. 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생나무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볼목해 오는 걸까? 브라우레이 임 골든링. 맞네, 임 골든링. 어, 반지 모양이 있네. 오. 아, 너무 좋은데? 어. 사람 없어서 더 좋다. 야. 그래,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그냥 이 브랜드가 있거든. 알트비어를 달라고 했었어요. 저도 아이말 알트비어 비트 운드 아이말 알트비어 알코프라이. Do you have 알코프라이? No, I think I good friend nobody. Yes, then 아이말 알트비어 비트. 야. 괜찮아. 맛있어. 그래도. 다 그거 맛있어. 아시죠, 여러분?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오면 네 맛이 내 맛, 내 맛이 네 맛. 하지만 정말 맛있는 맥주는 구분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시원한 맥주예요. 맥주 소믈리에 하셔야죠. 맥물리에. 제가요? 네. 저는 그런 깜냥은 안 되고요. 그냥 계속 술탱이로 남겠습니다. 전국 술탱이 화이팅! 근데 점점 탱탱함도 좀 사라지시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그것이 오리지널. 기본적으로 다 이만한 잔에 주는 것 같아. 그래. 어. 짠. 저희는 이제 켈른 가려고 차를 탔고요. 여기서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도착해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켈른 도착했고 여기가 도시가지예요. 주차를 하고 지금 걸어가는데 대략 한 750m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도착할 것 같아요. 지금은 5시 50분이고 거의 밤 10시 같은 느낌이에요. 켈른은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래요, 여러분. 딱 맞아. 사람 너무 많은데? 근데 이거는 많은 편도 아니야. 그래? 나 지난번에 뉘른베르크 크리스마스 마켓 첫날 갔는데 사람 진짜 많더라고. 어느 나라나 축제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찍진? 너무 많다. 저는 겨울에 백곰 보면은 코카콜라 CF가 떠오르더라고요. 비단 여기만 열리는 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열리더라고. 한마음으로 어느 곳이나 어느 지역이나 즐긴다라는 느낌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좀 크게 열리는 것 같아. 진짜 크다. 여기는 진짜 뭔가 얼음 나라로, 얼음 왕국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와, 여기 진짜 크게 열린다. 예쁘다. 특별히 뭐 하는 거 없어도 여기를 걷는 것만으로 정말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구나, 겨울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람들의 신나는 얼굴을 보는 것도 진짜 묘미인 것 같아. 아래쪽으로 오니까 사람이 제일 초입보다는 없어서 걷기도 좋고 구경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떡해, 너무 귀여워. 이것 좀 봐. 뭐 해줘, 더 뭐해. 유럽 여행하면서 봤던 크리스마스 마켓 중에서 제일 큰 것 같아요. 밑에 퀘시라고 써있잖아. 어, 그렇네. 그러니까 여기서 파는 맥주는 다 퀘시 맥주야. 여기서 제조된 맥주는.
카메라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보여. 근데 이 가게는 그냥 크리스마스다. 이름을 크리스마스 가게로 바꿨으면 좋겠어. 예쁘네. 지금 맥주집 가는데 가는 길 곳곳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려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워요. 앞에 보이는 곳이 켈른 대성당이래요. 와, 이게 카메라로 그 웅장함이 다 안 담기는 것 같아. 진짜 예쁜데. 너 끝까지도 안 담아지니 지금? 위에 꼭대기까지? 아니 이렇게 올리면 담기는데 이건 직접 봐야 돼 진짜. 그렇네, 멋있네. 와, 뭐 멋있다. 여러분 이렇게 중간중간 성당 얼룩얼룩한 거는 폭탄 재래요. 그 무수한 전쟁을 이겨내고 이렇게 아름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네요. 맥주집은 저기 앞에 파란 간판 카펠 필시래요. 사람 진짜 많아. 여기거든요? 야. 사람 진짜 많아. 자리가 있을라나? 일단은 담당 테이블이 있는데 다 자기 안 받는다. 와, 우리 언니 멋있다. 진짜 멋있어. 야, 너 짱이다. 먹어야죠. 여기 4명 자리라고 안 된다 그랬는데 언니가 우리 밥 먹을 거고 많이 먹을 거라고 앉으라고. 여기 몇 평 정도나 되고요? 몰라. 와, 이거 저 말도 안 되게 큰데? 와, 진짜 짱이다. 아, 이렇게? 뭐라고 읽어? 캐시고, 이건 캐시고, 이거는 카펠 암동가. 대성당 근처에 카펠이라는 식당이야. 카펠에서 파는 캐시. 아. 너 스테이크 먹는다 그랬지? 나 스테이크. 우선 나는 맥주 마실게. 목소리 커지는 거
진짜 맛있게 먹고 이제 정말 마지막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 개 다 못 갈 거라고 했는데 가뿐하게 가네요. 못 갈 거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지막 집을 향해 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네 번째 집이 진짜 맛있었어.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 맛있어. 그래서 어떻게 쾰른이에요 디셰도르프예요 켈시에요 알트예요. 네, 구독자 바뀌나요? 번영이 제일 제가 마지막 집까지 먹고 신중하게 고민한 다음에 제가 더 좋았던 맥주 스타일을 말씀드릴게요. 함께 마지막 집으로 향해 가보시죠. 어디야? 여기. 이거 나 발음 못해. 이거 발음 못한다고 하십니다. 발음 못합니다. 입구가 여기 같은데? 여기 여기야. 거기는 수버니어 샵이고 여기는 맥주집이고. 진짜 놀랍다. 그래. 독일 사람들 진짜 맥주를 사랑하는구나. 스탠드 자리도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여기 자리 알 것 같아. 그치? 간다. 여기가 저희 자리입니다. 아, 또 이렇게 서서 먹으니까 기분이 조금 색달라. 맥주도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총 마신 맥주 리터는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되죠. 괜히 많이 마셨다고 허세 좀 부려보려고 했는데 언니가 단칼로 얼마 안 됩니다. 잔이 조그맣잖아. 500도 안 그렇답니다. 야, 그래도 내가 시킬 때마다 두 잔씩 시켜가지고. 야, 원래 퍼 아워가 중요해. 시간당 얼마 먹냐. 맞아요. 총량 중요하잖아. 입을 열 때마다 맞는 말만 촉촉하네요. 이 발음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유 옴나우트가 이런 옴나우트가 R도 혹시나 이걸 아시는 분들 독일인 포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카메라 배터리가 안녕했습니다, 여러분. 맛이 어떤가요? 우리 갔던 데보다는 여기 와서 켈시 첫 번째 집보다는 가벼움은 비슷한데 조금 더 씁쓸한 맛이 있어. 여기를 두 번째로 온 거가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첫 번째에 갔으면 두 번째 마지막에 갔을 때 조금 더 밍밍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배터리도 없어서 마지막 인사를 할게요. 제가 오늘 맥주 투어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맥주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음에 또 어떤 영상으로 만나뵐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다양함도 조금 좋은 모습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제 마음이 크거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 독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맥주 너무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짠! 여러분도 짠!